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키 부동산 그룹의 빈 팀장입니다. 곧 있으면 완공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하시는 아파트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완공인데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두려움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으시죠? 저희 로즈키 부동산 그룹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기지 준비입니다. 모기지 준비는요, 분양을 받으실 때 저희 로즈키 부동산 그룹에서는 모기지 상담도 이미 다 받으셨고 지금 이제 입주하시는 시점에서 모기지 걱정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기지를 받게 되시는데 입주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의 T4랑 인컴 같은 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참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 들어가기 전 6개월 전부터 미리 모기지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집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집을 살고 있으시다면 집을 미리 파시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것 또한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집을 정리를 해야 되고 집의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마켓 동향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리스팅을 올리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체결이 돼서 완공이 돼서 집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켓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입주하는 시점과 그리고 우리가 집을 파는 시점 그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면은 중간에 뜨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희 로즈키 부동산 그룹에서는요, 빌더랑 면밀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정리를 해서 가장 정확하게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요, 완공 시점 그리고 파는 시점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으실 때는요, 집 주인에게 미리 한 달 정도 노티스를 주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그 임대하는 세입자에게 세 달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집을 리스팅해서 파는 부분이랑 같이 조율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리스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기지 준비와 집을 파는 그 시간이 다 가고 나면은요, 집에 입주하기 한 달 정도에 건설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으니까 집을 한번 체크하러 와보세요 라고 하는 워크스루 오리엔테이션이 잡히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잡히면요, 저희 로즈키 부동산 그룹이 같이 동행을 해서 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저희가 키를 받기 전까지 이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워크스루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선행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 쪽 바이어 쪽 변호사와 그리고 건설사 쪽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둘이 양방간에 일을 하면서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등기가 이전하는 날짜를 컴플리션 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컴플리션 데이는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미루거나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컴플리션 날짜는 등기가 된 날짜, 포세션 데이는 등기가 된 날짜 그 바로 다음 날 한 12시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그 날짜에 이제 키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요, 저희가 등기하는 시점 컴플리션 날짜에 맞춰서 미리미리 개인 인슈런스를 전부 다 등록을 하셔서 액티브 날짜를 컴플리션 데이트로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컴플리션 노리스를 건설사에서 저희들이 받게 돼서 언제 언제 컴플리션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미리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집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플리션 다음날, 포제션 데이 날 저희들이 가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스루 했을 때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체크가 돼 있나 그리고 그 부분이 전부 다 고쳐져 있나 그거를 체크를 하게 되시고요. 만약에 그 시점까지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꼭 고쳐질 수 있도록 그 스텝도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라타 정보를 저희들 등록을 하고 그리고 비상연락망 같은 것도 스트라타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반상의 통지서나 건물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셋업을 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전기, BC 하이드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스가 있으시면은 가스를 BC 하이드로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터넷도 들어가는 날짜에 맞추어서 그거를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콘도를 구매하실 때 투자형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렌트를 생각하시면은 저희 로즈키 부동산이 렌트까지 서비스로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하시고 나서 그 외에 계속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것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원스톱 서비스! 최초 분양부터, 모기지부터, 집의 완공부터, 사후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저희 로즈킴 부동산 그룹이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